부장님, 제가 소맥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아니, 손대리. 누가 소맥에 소주를 이렇게 많이 넣나? 어디서 배운 소맥이야? 부장님, 빨리 취해야 저도 집에 가죠. 당연히 원샷이겠죠?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여의도 증권사에 근무하는 30대 여성이 퇴근 후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잔 하면서 부장님, 제가 소맥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상 만들어줘. 그런데 결과물이 어떤 건 배경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떤 건 인물이 안 맞고 그래서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그냥 이렇게 크레딧만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생성형 AI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어쩌다 한번 잘 나온 걸로 영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바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물에 대한 불만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크레딧 낭비 없이 최대한 통제되고 의도에 맞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워크플로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오3는 완벽하지 않다. 얼마 전에 시놀로지의 타사 하드디스크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인트로에서 사용을 하려고 테스트해본 영상인데요. 나스를 새로 사야 되나? 나 한 번만 봐주라. 그래도 괴실에서 바꾸고 싶은데. 이제 안 그럴게, 믿어주라.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동일 프롬프트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매번 이렇게 다른 인물과 캐릭터가 나와서 여러 씬을 이어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제미나이 혹은 플로우에서 베오3 모델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한 번에 만들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단계를 워크플로우에 추가함으로써 좀 더 손쉽게 일관성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프레임 동영상 변환입니다. 텍스트 동영상 변환은 글로 모든 묘사를 해야 되고 빈 도화지에 시작 전부터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AI가 상상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프레임 동영상 변환은 명확한 시작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AI가 상상하는 범위는 움직임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기에 아주 유리한 방법이에요. 아마 비슷한 용도로 많이들 쓸 것 같은데요. 여기서 프레임 동영상 변환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위스크를 이용해서 나노 바나나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노 바나나는 일관성 유지에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를 들면 앞에서 본 소맥 영상을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 제미나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내가 그리고 있는 인물이 명확하다면 바로 위스크에서 인물에 대한 묘사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저는 보통 등장인물을 만들 때는 증명사진 형태를 먼저 요청하는데요. 인물의 얼굴 디테일이 자세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이후에 같은 인물을 계속 사용하는 데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인물을 위스크의 피사체에 넣고 장면에는 내가 상상한 이미지와 비슷한 걸로 구글링을 해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또 그 장면을 생성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장면 레퍼런스 이미지까지 넣은 다음에 내가 원했던 시작 프레임을 만들어요. 30대 여성 직장인이 퇴근 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테이블 반대편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앵글. 여성은 카메라를 응시하고 살짝 미소 짓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옵션에서 정확한 참조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피사체와 장면을 거의 완벽하게 참고하고 묘사를 해줘요. 실제 결과물을 보면 내가 원하는 장면에서 미묘하게 구도는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우리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은 크레딧 부담도 없잖아요. 또 한글 프롬프트도 워낙 잘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씩 계속 추가하면서 뭐 조명이나 구도에 대한 구체화도 시도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위스크는 결과물의 세부 조정이 가능한데요. 표정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혹은 테이블 위에 술을 바꾸는 등 세부 조정을 통해서 입맛에 맞게 바꿔나가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딱 맞는 시작 프레임을 완성하면 돼요. 이제 플로우에서 아까 만든 그 첫 프레임을
프레임 동영상 변환에 추가합니다. 우리가 첫 장면을 설정했기 때문에 AI는 이미지 구현을 하는데 상상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않아요. 오직 제가 프롬프트로 지시할 움직임에만 포커스를 해서 이후 영상을 만들게 되겠죠. 최근 업데이트로 플로우에서 한글 프롬프트 지원을 시작했거든요. 손쉽게 한글로 입력을 해도 되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영어가 조금 잘 먹히는 느낌이기는 해서 기존의 영문 프롬프트를 써왔던 분들은 그대로 영어로 써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제이슨 프롬프트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건 특수효과가 들어가는 영상을 만들 때는 필수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보여드린 예제같이 자연스러운 일상 영상은 딱히 필요 없어서 그냥 자연어로 편하게 입력해도 됩니다. 30대 직장인 여성이 포장마차에서 회식 중이다.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경쾌한 어조로 부장님, 제가 소맥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빈 맥주잔이 클로즈업 되고 소주와 맥주를 양쪽에서 동시에 맥주잔에 따르는 장면이 나온다. 술을 따르는 소리가 ASMR 스타일로 생생하게 들린다. 부장님, 제가 소맥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소맥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의도한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영상의 컷을 나누고 나눈 컷의 첫 번째 프레임을 위스크를 이용해서 등장인물과 장면을 일치시켜서 만들고 그걸 플로우에서 프레임 동영상 변환으로 움직임을 더하고 이걸 반복해서 영상을 완성해 나가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영상 기획 단계나 등장인물 묘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고요. 그걸 위스크를 통해서 이미지로 구현합니다. 그렇게 만든 이미지를 플로우의 프레임 동영상 변환 기능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더해주고 만약에 이때 움직임에 대한 프롬프트 작성에 도움이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제미나이한테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미나이, 위스크, 플로우를 계속 오가면서 우리의 의도를 반영하고 변수를 줄이고 동시에 일관성은 유지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만 쓰더라도 동일한 등장인물이 이어서 나오고 의도했던 이야기 흐름대로 영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크레딧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내러티브가 있는 영상 제작은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로우가 최근에 세로 모드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한글 프롬프트 지원을 하는 등등 업데이트를 열심히 해줘서 정말 재밌게 써보고 있는데요. 아직 세로 모드는 장면 빌더 사용이 안 되고 또 가장 시급한 건 음성 일관성에 대한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뭐 11랩스 같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음성 일관성에 대한 솔루션이 어서 나와주면 좋겠죠. 계속 써보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의도에 충실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더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AI가 이렇게 막 잘 되는 걸 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촬영을 안 해도 되는 날이 오는 것이 아닐까 희망을 갖게 돼요.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